네. 자, 이번 이제 지난 시간까지 재무회계의 기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가 회계입니다. 예. 우리 교재는 35페이지. 예, 그거 보시면 원가와 비용, 원가의 분류와 비용의 관계 쭉 나오죠. 그죠? 예, 거기에서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그리고 매몰 원가와 기여 원가 있는데, 매몰 원가라는 거는 취득 원가죠, 그죠? 기여 원가라는 거는 차순책. 예. 다음, 원가의 구성과 원가의 흐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원가에게서는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 정후 계정이죠, 그죠? 이 계정. 원가에게 가장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제공품 계정, 그죠? 그리고 제품 계정. 원가에서는 바로 이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 제품이죠, 그죠? 예, 기초 제공품, 기말 제공품, 직접 재료비, 노무비, 경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 여기 바로 제조 원가죠, 그죠? 이렇게 제조 원가,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이 제조 원가. 그리고 이게 뭐죠? 매출 원가. 이 매출 원가에다가 이익을 포함해서 판매, 매출해. 이렇게 구해나가죠, 그죠? 이렇게. 요, 원가에는 이 속에 다 들어있죠, 그죠? 여기 이제 기타. 기타에서 고, 저, 전법. 예, 그리고, 예, 말하면은, 예, 우리가 말하면 이제, 미끌반죽 거리죠, 그죠? 예, 결합원가 배분. 네, 이겁니다. 기타.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요, 원가에 의해서 첫 번째 갈라넣기 문제다, 그죠? 갈라넣기 문제. 두 번째는 바로 이거죠? 제조 간접비 배부하는 거. 세 번째는 바로 이거죠, 그죠? 기말 제공품 평가하는 거.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그죠?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기타. 이렇게. 기타. 예. 여기 원가회계. 원가회계에서는 이제 요 파트별로 해서 한네 문제. 여기 하나, 둘, 셋, 네 문제다. 묶어서. 예,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37쪽에 보시면 원가 배분 방법이 있죠, 그죠? 그리고 종합원가 계산. 예, 우리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 뒤에 보면 결합원가 나오죠, 그죠? 나머지는 이제 전부 원가 계산과 변, 요거는 이제 관리계죠. 38쪽에 있는 거는 이제 7번 전부 원가와 변동가 계산. 요거는 관리 파트입니다. 39쪽에 표준원가 차이 분석이죠. 그리고 CVP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이고. 이제 기타 가면은 예, 그거 보시면은 뭐 특수 의사결정 나오죠, 그죠? 예, 주문의 수량 여부, 제조와 구입 여부 등등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예, 그 186쪽에 한번 보세요. 1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강회사는 단기 완성품의 전부를 그 제조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 판매하고 있다. 기말 정후 원가를 구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죠? 기말 정후 원가를 구해. 지금 요거 구하라 이 말이죠. 그죠? 요문. 예. 그럼 T에 좀 그대로 걸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기초, 기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이게 제조 원가죠, 그죠? 원가. 직접 재료비는 90만 원입니다. 다음, 제조 간접비가 30만 원이죠. 그리고 직접 노무비가 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기초제품은 45만 원이네, 그죠? 45만 원이고, 예. 그리고 지금 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저 문제에서 요 제조 원가의 20% 이익을 가산해야 판매한다 그랬습니다. 1.2에서 요게 매출액이 나왔죠. 매출액이 얼마? 180만 원이다.
이 경우에 기말 점호 구해 보세요. 그랬습니다. 제조원가에다가 1.1을 곱하니까 18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제조원가라는 거는 180만 원 1.2가 되잖아. 그죠? 얼마? 150만 원이죠. 예. 요거는 없다. 그죠? 제로. 요거는 둘 중에 하나 나온다 그랬습니다. 주로. 그럼 45만에다가 더하고 빼니까 얼마가 되죠? 기말은 75만원 나오겠네요. 그죠? 정답입니다. 예. 두 번째,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그럼 지금 현재 묻는 게 바로 이거 뭘 묻습니까? 이거 묻네. 그죠? 제조 원가 이거 물어봅니다. 예. 예. 지금, 예. 한영회사의 원가 자료가 다음과 같다. 기초와 기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많이 생략되었죠. 그죠? 일단 한번 보세요. 이 두 문제를 가지고 믹스시키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여기 기초 제공품, 우리 그대로 적겠습니다. 기말 제공품, 재료비, 노후비, 경비, 제조 간접비. 그리고 여기 제조 원가죠. 이거는 제공품 계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제품 계정, 기초 제품, 기말 제품, 여기는 제조 원가, 그리고 매출 원가죠. 그죠? 매출 원가고, 여기에 플러스, 그죠? 여기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죠? 판매, 매출. 자, 이런 모양인데, 지금 문제를 잘 한번 보세요. 제조 원가를, 지금 제조 간접 원가를 묻고, 이게 묻습니다. 그죠? 물어보면서, 기초 기말은 없다 그랬잖아. 그죠? 이게 없다 그랬습니다. 없다. 이렇게. 매출이 10만 원이죠? 이게 10만 원입니다. 이익이 4만 원이죠? 그럼 이거 얼마? 6만 원이겠죠. 그죠? 이게 없으면 이것도 6만 원이죠? 6만 원이잖아. 그죠? 이게 6만 원 됩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또 하나 주어졌네. 그죠? 재료비가 얼마? 2만 원 나와 있네. 그죠? 노무비가 얼마? 3만 원이죠? 따라서 이건 없다. 그죠? 그럼 5만 원, 6만 원, 이거 얼마? 만 원이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다음, 3번. 제조 간접비를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면, 넘버 2번에 제조, 넘버 2번에 지금 보면 재료비가 120만 원, 180만 원이죠. 그죠? 간접비만 구하면 됩니다. 그죠?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간접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총 제조 간접비가 40만 원인데, 40만 원 중에서 총 노무 시간이 200시간이죠. 200시간인데, 그 넘버 2번의 지급 시간은 150시간입니다. 그죠? 그럼 요거 하니까 얼마죠? 30만 원 나왔죠? 사면 더 해주면 되겠죠. 그죠? 120만 원, 180만 원에다가 제조 간접비 30만 원 더하면 33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4번 문제입니다. 제조 간접비의 과대 과소 묻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예정과 실제, 이거죠. 예, 4번에 보면 실제 발생액이 150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정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게 차이이죠. 예. 그럼 지금 예정을 보니까 제조 간접 예산은 100만원이고 예산 시간이 5만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나눠주면 예정 비율이 얼마? 20원이죠. 그죠? 여기다가 실제 작업 시간이 6만 시간이니까 이게 120만원 되겠죠? 그럼 예정과 실제가 150만원이니까 예정이 작으니까 뭘 한다? 과소가 얼마? 30만원. 또 하나, 이번에 마찬가지,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정과 실제의 차이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한번 보세요. 발생액은 13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정만 구해주면 되죠. 그죠? 예정에 보니까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1000원이라고 이게 지금 1000원 주어졌네. 그죠? 1000원이고 실제 발생한 작업은 15,000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얼마? 150만원 되겠네. 그죠? 이렇게 1,500만원입니까? 아, 또 하나 빠졌네. 이 1,500만원, 이 1,300만원입니다. 그죠? 예정이 크니까 뭐죠? 과대 얼마? 200만원. 그렇죠? 다음,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뭡니까? 예, 단계배우법 문제네. 그죠? 단계배우법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B의 원가부터 배부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제조가 지금 XY죠. 그죠? X와 Y와 제조고, P를 먼저 배반다고 그랬으니까 P를 제일 우측에 둬야 되죠. 이렇게.
그 X는 지금 12,000원과 15,000원입니다. 15,000원이고, 예. A가 얼마죠? 6,000원이고, B는 얼마? 7,000원이죠. 이렇게. B부터 배워간다 그랬습니다. 예, 배워가면 되는, 이렇게. 그 B가 지금 A에는 25% 같습니다. 그죠? 알죠? 알죠? X에는 얼마? 33%네. 그죠? 예, B가 X에는 33%, 여기는 33%니까 얼마죠? 2,310원입니까? 예. X에. 그렇죠? 예. Y에는 42%입니다. 그죠? 이건 42%니까 2,940원. 예, 맞죠? 그죠? 그리고 A에는 얼마 같죠? 25%. 이게 25%입니다. 1,750원. 맞습니까? 계산이? 예, 맞는 건 네, 그죠? B는 이게 7,750원 왔네, 그죠? 이 금액이 AX와 Y에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A가 X와 Y는 28% 대 42%죠. 야, 이거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요거 합계 지금 100%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걸 띄어야 됩니다, 그죠? 띄고, 28 대 42. 7로 약분해 볼까요? 7, 4, 28, 7, 6, 42. 또 2로 약분하면 2대 3이 되네, 그죠? 5분의 2와 5분의 3이 되죠. 얼마? 7,750원을 가지고 곱하기 5분의 2가 되니까, 5, 1은 5, 5, 25, 5, 25. 하니까 3,100원 되겠네요. 요거 묻고 있죠? 3,100원. 그죠? 다음, 7번 문제입니다. 그 7번 문제는, 예, 직접 배우법이죠, 그죠? 예. 이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예, 수성과 지금 문제에서 수성과 전력 부분과 전력과 기계와 완성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쪽이 보존이니까 이래, 이래 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제조로. 그럼 일단은 부문 개별비가 30원이고 여기에는 전력료, 전력 12원이고 기계 50원이고 완성이 38원이죠. 총 합계가 130원입니다. 근데 공통비가 있죠, 그죠? 공통비가 360원인데 이걸 나눠줘라 이겁니다. 공통비니까. 공통비는 뭐라 그랬습니까? 식당이라든가, 그죠? 예, 휴게실, 이런 걸. 이거는 지금 아래, 공통비는 각 부분의 면적 기준한다 그랬죠? 수선의 면적이 없네, 그죠? 제로. 전력비는 전체, 이게 합계, 이게 합계가 지금 200이잖아, 그죠? 200분의 10, 200분의, 이게 100이 되니까, 반이니까 180, 그죠? 여기에, 요게 지금 180에 요게 18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이거 들어가야 되니까, 162 되겠네.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수선에 30원, 전력에 30원이고, 기계에 230원이고, 완성에 200이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요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예. 그럼 아래 한번 보세요. 수선 시간은 7대 3입니다. 그죠? 요 7대 3. 30을 가지고 7대 3이니까 21과 9가 되죠. 전력료. 전력료를 보면 100, 216대. 숫자 조금 많다. 그죠? 예, 이래 바로 해도 되고. 여러분, 계산이 가 있잖아요. 계산이 가 있으니까 바로 해도 되고, 약분해도 됩니다. 약분 한번 해볼까요? 아니, 바로 해버리겠지. 바로 할게요. 더 하면 됩니다. 그죠? 360이네. 360분에 216, 360분에 144. 앞에 얼마? 30 가지고. 어, 되죠. 그죠? 예. 여기 18 나오네. 여기 12. 묻는 말. 기계 부분의 배분의 원가 총, 기계, 요 기계 부분의 원가 총, 이거 총 얼마고 있는 말입니다. 269. 예, 정답이네. 그죠? 예,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예, 이제 기말 정품 구하는 문제네, 그죠? 선임에 따라 기말 정품을 계산해 보세요. 주요 재료는 차수에 종시에 소비된다 그랬습니다. 제조 진척에 따라, 완성도에 따라 하라 이 말이죠, 그죠? 무슨 법이죠? 예, 완성 따라 한다. 선임이니까 당 곱하기 완성 수량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말. 이런 탁도 바로 생각나셔야 되겠죠, 그죠? 예, 대입하겠습니다. 당기 제조원가 얼마죠? 520만 원이죠.
520만 원 곱하기 완 성 수량이 몇 개죠? 600개. 그렇죠? 말 수량은 100개에 40%니까 40개죠. 그리고 40분의 40이고 기초가 몇 개죠? 150개에 80%니까 120개.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520만에다가 분모는 얼마죠? 예, 600에서 40, 520. 분의 40이니까 40만 나오겠네. 정답 40, 40만. 맞죠? 그죠? 예, 다음 9번 문제입니다. 기말 정품 180개 대하여 재료비는 100%. 그럼 180개죠, 그죠? 공비는 70%라 그랬습니다. 예, 180개 70%니까 126개다, 그죠? 여기에 단위당 재료비는 750원이고, 단위당 공비는 250원이다. 이거 얼마고 이 말이죠, 그죠? 이거 계산, 이거 두 개 더한 거 답입니다. 예, 3번 16만 6천 원이고, 다음에 완성 환산량 한 단 재료비 원가와 가공가 각각 330원과 240원이다. 그죠? 똑같은 모양 문제네. 그죠?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가 각각 330원과 24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말 정품 수량은 200개이다. 그럼 200개, 이건 이미 똑같습니다. 예, 재료비 보세요. 재료비는 200개 중에 다 투입되었으니까 200개죠. 가공비는 지금 완성도가 75%죠? 200개 75%니까 150개잖아. 단가 그거 주어졌잖아. 그죠? 재료비 단가는 얼마라 그랬습니까? 330원이고, 가공비 단가는 얼마? 240원이다. 그죠? 이거 계산해서 더하면 됩니다. 답. 알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예. 월말 정품에 포함된 직접 재료비 얼마냐 물어봤네요. 그죠? 재료는 공정에 모두 투입된다. 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건 평균법이니까, 초당 완말말. 완말말.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기초, 지금 재료비를 묶고 있으니까, 기초 재료비 얼마죠? 기초가 얼마죠? 24만 원이죠. 플러스, 단기 재료비 얼마죠? 74만 원입니다. 그죠? 곱하기, 완성 수량, 안 나왔지만은 800개에서 2800개 더하고 400개 빼면 되죠. 그죠? 2400개. 플러스, 말. 말이 지금 몇 개죠? 400개죠? 지금 문제를 보면 재료는 다 들어갔죠, 그죠? 400개 다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게 그러면은 2800에서 7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14만원 답이 나옵니다. 예. 다음, 이번에는 선입에 의한 완성, 선입이라는 거는 완말초. 요거 몇 개냐? 환산수량 몇 개냐에 묻습니다. 선입은 단기 곱하기 완말초잖아, 그죠? 지금 묻는 게 뭘 묻습니까? 묻는 말 잘 보셔야 되죠, 그죠? 묻는 말이 뭐냐 하면은, 완성품 환산을 묻고 있네요, 그죠? 요건 몇 개냐, 이 말입니다. 요건 몇 개냐, 관로 속에 몇 개냐, 이 말이죠, 그죠? 완성수나 몇 개죠? 170개. 플러스, 말을 볼까요? 월말은 100개인데, 문제를 보세요. 재료는 공유 다 들어갔다 그랬네요, 그죠? 100개 플러스, 마이너스 초. 20개. 끝. 170, 200, 250개 나오네. 그죠? 다음, 이번에는, 예, 요거 나왔습니다. 결합원가 배분입니다. 예, 결합제품 A와 B를 각각 2,000개와 3,000개를 생산하고 있고, 결합원가는 5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요 결합원가는 5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합계가 50만원이고, 여기에 A와 B, 를 생산하고 있고, A는 조공비 없이, 추가 공비 없습니다. 그죠? A는 없이 150원에 판매되지만은, B는 조공비가 얼마 들어갔죠? 4만원 들어갔다. 4만원 투입돼 180만원에 판매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180원에, 예, 그러면은
A는 2,000개에다가 150원씩 판매되니까 결국 30만이잖아, 그죠? B는 3,000개를 생산해서, 예, 그거는 얼마에 판다 그래? 180원에 판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얼마? 54만에 팔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지금 순실한 가치법을 이용하여 결합한 걸 배분한다 그랬죠? 이게 비용이 없으니까 뺄 것도 없고. 그럼 지금 현재, 예,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A 제품에 요, 지금 요거는 A잖아, 그죠? A에 들어간 거는 지금 돈이 얼마 되었나 이러면은 판매 가치가 30원, 이게 안 들어갔으니까 결국은 30만 원이죠. B에 들어간 거는 50만 원에서 조항공에 4만 원 들어갔네, 그죠? 빼고 나면 얼마죠? 50만 원 들어갔잖아, 그죠? 이렇게. 그럼 50만 원을 가지고 3대 5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문제가 50만을 가지고 3대 5로 나눠주면 되니까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P에 배분할 요금액 물었네, 그죠? 그럼 곱하기 3대 5, 30만원 대 50만원이니까 3대 5잖아, 그죠? 더하면 얼마? 8이죠. 8분의 5 얼마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5, 25, 250에다가 3, 8이 24, 24, 8일은 8, 8이, 8일은 8, 8이 16, 8, 540, 312, 506. 아니네. 답이, 맞는데. 이게 맞죠, 그죠? 3150, 이게 맞는데. 예. 예, 3번이 정답입니다. 예. 5번에 3번. 예, 그거 하나 수정해 주세요. 다음, 14번입니다. 예. 매출원 걸 구하세요. 매출원 걸 이거잖아, 그죠? 요거 구해봐라, 이겁니다. 바로 이어볼까요? 기초 제품이 얼마죠? 17,000원이죠. 기말이 얼마죠? 15,000원입니다. 그리고 기초제품 이게 3,000원 주어졌네, 그죠? 기말제품 6,000원 주어졌습니다. 제조원가 28만원입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럼 28만원 이어보니까 바로 나오네, 그죠? 간단하네. 더하고 빼면 됩니다. 답이 나왔네, 그죠? 얼마? 28만 2,000원 정답. 그죠? 답이 나옵니다. 28만 2,000원입니다. 예. 예. 다음, 15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죠? 똑같습니다. 그죠? 지금, 예, 기초 제품의 매출은 각각 15,000원과 45,00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예. 보세요. 15번 문제입니다. 예. 맞죠? 매출원가는 기초 제품과 매출원가, 기초 제품은 15,000원. 매출원가는 5만원입니다. 그죠? 아니죠? 45,000원이네. 이게 45,000원이죠. 예. 기말 제품을 이거 얼마냐 물어보네, 그죠? 당연히 이게 안 좋아지죠, 그죠? 이거. 이거 구해서 대입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래 자료 보세요. 기초와 기말, 5,000원과 5,800원 주어졌고, 예, 주어졌죠, 그죠? 직접 재료는 23,000원. 직접 노후비는 15,000원. 그죠? 제조 간접비는 12,800원. 총제조원가가 이게 5만 800원이란 말입니다. 5만 800원 총제조원가니까, 그죠? 오, 다행이네. 이거 다 더해도 이게 제로 나와야 되네, 그죠? 예, 맞죠, 그죠? 그럼 끝났네. 예. 5만 800원에다가 5,800원, 이거 5만원 나오네, 그죠? 이게 5만원이니까 6만원에서 빼니까 2만원 나온다, 그죠? 정답. 아니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응? 정답 5만원입니다. 예, 5만원 정답 맞죠, 그죠? 지금 뭘 묻습니까? 예, 기말 제품 재고 요금으로는 2만원이 답인데, 2만원이 정답인데, 5분의 1번. 예. 정답 책이 잘못됐네요. 1번입니다. 예, 해설은 맞습니다. 그 해설은 정답, 정확한데,
아래 정답 체킹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그건 조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번 문제입니다. 예정비업을 하고 있는데, 1300이다. 매출과 종합비를 한다, 그죠? 오, 이거네. 그러면은, 정상 기계 시간은 만 시간이고, 재정과 예산은 33만 원이다. 시기가동 시간과 실제 개조 관제비가, 예, 좀 바로 이거네, 그죠? 예정과 실제에서, 실제 간접 발생액이 36만 원이죠. 그럼 이거 예정을 알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요게 자료 주어졌네요, 그죠? 정상 가동은 만 시간이고 예상이 33만 원이니까 시간당 33원이죠. 실제 가동 시간은 만천 시간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36만 3천 원이다, 그죠? 그러면 예정이 크니까 과대죠? 과대가 3,000원이다. 그죠? 그럼 과대가 3,000원이니까 빼야 되죠. 많으니까, 그죠? 요걸 뺀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해라. 그, 이건 뭐지? 있어? 매출원가 조정법이니까 매출원가에서 빼라, 이겁니다. 조정 전에 50만 2,000원이니까, 아니, 522만이니까 522만원에서 3,000원 빼라, 이겁니다. 그럼 3,000원 빼면 얼마죠? 521만 7,000원 되겠네. 그죠? 그렇죠? 3,000원 빼니까. 다음 17번 문제. 요 문제 나왔네, 그죠? 결합원가입니다. A와 B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결합원가 2만원, 결합원가 총액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예, 지금 주어진 게 보니까 결합원가에서 A와 B를 500개와 400개 생산하고 있다. A와 B의 판매가 200원과 150원인데 A의 결합원가 배분액이 2만원이라면은 요게 2만원이라면은 요거 얼마고 묻습니다. 그럼 지금 요거 한번 볼게요. A하고 한번 보세요. 조건을 보니까 A는 500개를 만들어서 각각 200원에 팔고 있다, 그죠? 그럼 A는 10만원씩 팔죠. B는 400개를 만들어서 160원에 판다, 그래서 6만원에 팔고 있네, 그죠? 이 비율이 같다 이거죠. 자, 보세요. 요거 대 요거, 요거 대 여기 같다. 요거와 요게, 요거서 보면 요 20%잖아. 그죠? 12,000원 되겠죠. 합계 얼마? 32,000원이죠. 20%니까. 요거 20% 12,000원 더하면 32,000원 나온다. 그죠? 예. 다음, 이번에 18번도 마찬가지 요 문제네. 그죠? 예정과. 그니 항상 요 우리 기출 문제도 풀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 예. 꼭 보면 기본 문제, 예. 그 파트별. 그죠?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고, 기본 문제를 아셔야 돼요. 항상 문제를 풀면서 익히시면 안 되고, 내가 기본 문제를 확실히 익혀놓으시면은, 이런 응용 문제는, 아, 어디에서 여기 응용되어 나왔다 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죠?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하면은, 이 흐름, 그죠? 제조 원가 계산에 대한 이 기본 흐름을 아시고, 요 배부에 대한 기본 과정 아시고, 그죠? 기말 적응 평가 방법 아시고, 그 다음에 여기 고조정법이나 결합원가에 대해서 이해를 기본하고 계신다면은, 요 문제도 딱 보면은, 그죠? 바로, 아, 어떻게 풀지 이해되잖아. 그죠? 1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예전과 이거 한번 물어봤습니다. 문제가 지금. 실장 구해봐라. 약간 응용해놓은 문제죠. 그죠? 자, 주어진 거 보세요. 과소가 1,000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1,000원 적다 이 말이죠. 그죠? 예정이. 그러면 지금 예정에 대한 이거 문제 물어서 이거 주어졌겠죠. 그죠? 예, 이거 들어가는 거 보세요. 지금 예산은 만원이고 예. 예산은 만원이고 그죠? 예상 시간은 100시간이니까 시간당 얼마? 100원이겠네요. 그죠? 실제 시간은 몇 시간? 90시간입니다. 그죠? 90시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얼마? 9,000원이네요. 이게 1,000원 많다고 이거 얼마? 8,900원 되기. 아니죠. 8,000원이지. 그죠? 8,000원이 답이다. 어? 왜 잘못됐을까요? 예정이 크다 그랬는데? 예. 제가 생각을 잘못했는 것 같네. 자, 보세요. 예정이 9,000원이죠. 그죠? 지금 문제가 뭐죠? 과소라 그랬네. 아, 이게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게 과소네. 딱 문제가 그죠? 요게 적다. 그럼 여기 얼마? 9,000원, 1,000원 적다. 이게 만원 되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4번 정답입니다. 예,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예, 19번 문제 한번 보세요.
네, 좋은 거 얼마냐? 이 문제는 막 중복되는 문제니까, 빼기에서 좀 쉬운 문제네, 그죠? 마찬가지 20번도 똑같습니다. 네, 좋은 거 묻는 문제니까, 얘나 여기서 이거 묻는 문제잖아, 그죠? 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19번, 20번. 21번, 예, 이 문제는, 예, 바로, 뭐죠? 직접 배우법이라 그랬습니다. 오, 이게, 자, 문제가 지금 보조부분과 제조부분 있는데, 직접 배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조립부에 배부할 보조 직접 배부 문제는 아주 쉽죠, 그죠? 예. 자, 보세요. 지금 수선 부분과 전력 부분 나왔습니다, 그죠? 이쪽은 뭐죠?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이죠, 그죠? 이게 여기서 이리 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일단은 보세요. 그 지금 수선 부분에 발생한 돈이 3만 원이죠. 전력부에는 17,000원이죠. 그리고 또 절단부에는 23,00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조립부분에는 25,000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문제를 보니까 지금, 예, 이 전력부분에서, 뭐 여기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리 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요렇게, 요렇게 하면 되잖아, 바로. 뭐 다른 말 없죠? 예, 아무 말 없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수선부분을 한번 볼까요? 수선부분에 보니까 600시간 대 200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3만원과 6대2. 6대2라는 것은 1, 3대1이네, 그죠? 3대1, 4분의 1이면 7,500원이죠? 여기는 22,500원. 그리고 이번에는 전력 부분입니다. 3대 똑같네요, 그죠? 요거 똑같으니까 8,500원씩이잖아. 반반이니까. 그죠? 묻는 말. 조립부에 배부할 요 조립부에 배부할 요거 얼마고 16,000원 아닌데 조립부에 배부할 보증 조립부에 배부할 예? 배부할 지금 뭘 묻죠? 16,000원인데 예. 그죠? 16,000원 맞습니다. 16,000원 예, 이 16,000원이잖아 그죠? 16,000원 5번이 답입니다. 예. 아이고, 이게 잡체크가, 해설은 맞습니다. 해설은 정확한데, 그, 답체킹이 좀 잘못된 거 제가 다시 한 번, 예,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건 편집 과정에서 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2번 한번 보세요. 종합 원가 계산인데, 예, 선입 선출법입니다. 바로 이거잖아, 그죠? 예, 선입. 당 곱하기 완말초, 이거 들어가면 되죠, 그죠? 여기 들어가서, 예. 완성품 원가 얼마냐 물어봤네, 그죠? 아, 요거는 우리 완성 원가라는 걸, 이거 묻습니다. 이거. 완성, 제조 완성 원가. 예, 이거 묻잖아, 그죠? 예, 지금, 문제를, 기말, 이건 우리가 기말을 구하는 겁니다. 그죠? 이걸 구해서 이거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고 이 말이죠. 묻는 말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조금 생각, 약간 이제 우리 해서 한 번 더 계산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주어진 거 보면은 기초가 지금 56,800원이죠. 이게 56,800원이고, 이건 아닙니다. 56,800원이고, 그죠? 그리고 재료비가 144,000원이죠. 그리고 가공비가 83,200원이죠. 이거 합계 83,200원이다. 요거 얼마? 아,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그럼 기말을 무슨 법으로? 선입으로 구하라 이겁니다. 아셨죠? 그럼 일단은 요 구해 보겠습니다. 예. 단기 지금 문제가 예, 그거 보시면은 단기에 그죠? 예. 가공비 제로와 제로는 차수에 다 들어갔고 가공비는 공 전반에 걸쳐 간다. 아하, 이거 뭐 약간 복잡습니다. 왜냐하면 나누어 해줘야 되겠네, 그죠? 이걸 우리가 제로비와 가공비의 가공 그의 투입 수준이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따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단기 제로비 찾아볼까요? 단기 제로비가 그 얼마가 나왔습니까? 144,000원이죠. 가공비는 얼마죠? 83,200원입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해서
완성 수량 몇 개죠? 천 개죠. 플러스 말 수량입니다. 그죠? 말 수량이 몇 개죠? 예, 400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로는 다 들어갔죠?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400분의 400. 그리고 40%입니다. 완성도가 160. 마이너스 기초. 그죠? 기초는 몇 개? 200개죠. 그죠? 예. 제로는 200개고, 여기 저 200개고, 여기 완성도가 60%니까 120개다. 그죠? 예. 계산하면 되죠. 얼마죠? 1200. 3. 382, 342, 3824. 38,000이고, 여기 얼마죠? 1040. 8. 12,800원. 얼마냐, 그죠? 예. 더하니까 6,800원입니다. 요게 6,800원 나왔습니다. 기말이. 그러면은, 여기 합계가 지금 얼마냐 하면은, 284. 284니까, 6만 하니까, 그죠? 233, 200. 맞습니까? 아, 맞네, 그죠? 정답. 제가 1 틀렸습니다. 23, 여기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 맞을 겁니다. 23, 예, 200이겠습니다. 예. 자, 23번 문제. 이 23번 문제는 우리가 예산 관련 문제인데, 요 문제는, 어떤 공식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 이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회계 원리상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습니다. 예, 요런 모양 문제가, 한 두 번 정도 나왔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산, 우리 예산이죠. 그죠? 한번 보세요. 제품 재고는 1800개이고 월말 적정 재고는 다음 달 예산 판매가 20% 유지할 계획이다. 1월에 생산할 제품 몇 개고 묻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걸 한번 해설 잘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초에 지금 몇 개가 있었습니까? 우리 기초에 1800개 있죠. 그죠? 지금 기말에 말하면은 지금 기말은 지금 문제를 잘 보세요. 월말은 다음 달 판매량의 몇 개라 그랬죠? 20%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 2월 달 판매량이 15,000개니까 15,000개 20%는 이게 3,000개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는 생산해야 되고 여기는 판매의 기록이 나오잖아. 그죠? 생산 판매. 요거는 기초고 기말이고. 지금 판매한 게 나오죠. 1월 달에 몇 개 팔았습니까? 13,000개 팔았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몇 개를 만들어야 되나 이거죠. 이 합계가 같아진다 이겁니다. 16,000개에서 보면 14,200개 나오겠네. 그죠? 3번 정답입니다. 예. 24번. 이게 바로 이거죠. 고저점법. 그죠? 고저. 제일 높았던 거와 낮았던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자료에서 가장 높았던 거 찾아볼게요. 고저점법. 제일 높았던, 먼저 시간을 보겠습니다. 제일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제일 시간 보면 3650시간이죠. 10월달입니다. 그죠? 3650시간을 우리가 작업할 때 19,800원 들어갔습니다. 그 잘 낮았을 때. 제일 낮을 때는 8월 달입니까? 예. 2050시간 작업할 때, 그죠? 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1,800원 들어갔죠. 그럼 이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분모는 얼마죠? 1600입니다. 그죠? 여기 적을게요. 1600분의 위에는 얼마죠? 8000이네. 그죠? 결과 5가 나왔네요. 그죠? 예. 여기 이제 평균 단가 5원이다. 이 말입니다. 5원. 5원 나왔죠. 요 5원인데 다음 달에 예상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죠? 2700시간입니다. 그죠? 그럼 얼마? 13,500원이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변동비. 그럼 고정비를 찾아야 되죠. 그죠? 고정비는 요 5에다 요거 포함해야 됩니다. 그죠? 520, 525, 250.
요게 1250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돈 들어가 많이 차이 났죠. 요 차이가 뭐죠? 고정비라 그랬습니다. 그죠? 얼마죠? 1550원.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요거 곱해 보세요. 5310원에 왔죠. 18250원 나오네. 그죠? 예. 요거 차이가 얼마죠? 550. 맞네. 그죠? 예. 그럼 요거 두 개 더 하니까 얼마죠? 15,050원. 맞네. 15,050원. 1번 정답까지. 여기까지가, 예, 우리 말하면은 원가 회계법입니다. 예. 다음 25번부터 그 뒷장까지는 뭐냐 하면은 관리 회계법입니다. 관리 회계법은 제가 다음 시간에 또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